자, 그래서 접속사 that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종류가 많다. 그 중에서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는 that 뒤에 뭘 집어넣을 데가 없다? it을 집어넣을 데가 없다. 그래서 명사를 넣을 자리가 없는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다.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kind 이런 경우죠. That you are kind. 여기 속에는 it을 집어넣을 자리가 명사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That you are kind를 앞에다가 I know 이런 걸 붙이면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네가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라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절이란 얘기다. That you are kind가 명사절이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선 생략할 수 있는 that의 경우가 있는데 뭐로 사용된 경우? 지금 이 문장처럼 이 녀석이 뭐의 목적어 동사에 뭐로 사용된 경우?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만 이 that을 뭐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It is important that you do homework.'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네가 숙제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그럼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이 that은 생략할 수가 없다. 보어로 사용된 경우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fact이죠. 할까요? 'The fact is that you are a spy.' 의 뜻은 진실은 뭐다? 네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뭐가 뭐 되고 있냐? 것이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보어를 끌고 다니는 that도 마찬가지 뭐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다? Certain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무슨 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죠. 주어.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오케이.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is certain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것을 뭐 한다? 믿는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I believe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고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 테니까? believe라고 물을 테니까 what do you believe?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that에다가는 뭐 하면 되겠다? 관로를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자, 대답 듣는 건 똑같습니다. 이 대답도 좀 이따가 들어볼 거예요.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무엇은 좋은 소식은 뭐다? 자니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The good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하면 되고, 이 that은 생략할 수,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말은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가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보어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the good news? 그렇죠. 좋은 소식은 뭡니까? What is the good news?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believ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certain?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What is certain?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is certain인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서 바꾸어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take part in의 뜻은 뭐 하다? 참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ake part in 참가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고 하고 있네요. 문장의 뜻이 같도록. 그러면 참 생략 가능한 대 찾아오라 했으니까 2번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시죠? 목적으로 사용된 대식이 명사절의 대식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안 맞은 말을 써라. 그럼 일단 이 문장 The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a fun fact의 뜻은 뭐예요? 코알라가 하루에 시간 정도 잔다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재미있는 사실이다. 코알라가 하루에 19시간 정도 잠을 잔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렇죠. It is a fun fact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죠.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that 이하가? 그렇죠. 주어죠, 주어. 주어기 때문에 that은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for about 19 hou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했더니 대략 19시간 동안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abou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무슨 뜻이길래? 대략, 약이란 뜻이죠. 대략 19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에 a day가 하루에란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아니라 했습니다. one day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이건 one이란 뜻의 어가 아니고 뭐? every 또는 per. 그러니까 매일마다라는 뜻이죠. 원은 안 됩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is가 오는 게 당연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s true. 그래서 여기에 are가 못 오는 이유는 왜? 이 문장의 뜻이 뭐고? 그렇죠. 흰 수염 고래라고 하죠. 블루 웨일즈는 흰 수염 고래가 뭐다? 그렇죠. 가장 거대한 해양 동물들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청고래가 또는 뭐흰 수염 고래가 가장 거대한 해양 동물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R가 못 오겠죠. 흰 수염 고래가 가장 거대한 해안 동물들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렇죠, 그것. 잠깐만요, 이거 빠르게 채점 좀 하고요. 오케이. 틀린 거 바르게 고쳐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섯 번 써서 쓰기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 It is true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무슨 어? 주어죠, 주어.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생략 불가. It is true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사실입니다. 흰 수염 고래가 가장 거대한 해양 동물들이라는 것은 됐죠. 그래서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생략할 수가 없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써봐라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that this food has gone bad.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반갑죠? 그쵸?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결과죠. 결과. 결과 또는 완료라고 볼수 있겠죠. 뭐 해버렸다? 이 음식이 뭐 해버렸다? 상해버렸다라는 것이 어떻다? 확실하다. 이 음식이 상한 건 확실해.
결과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그 결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음식이 has gone bad 했더라 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고? Certain that this food has gone bad. 그렇죠? It is certain that this food has gone bad죠. 확실하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뭐로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없다.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포함해서 다시 써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It's a pity가 뭔 뜻이던가요? 유감이다. 그거 참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she broke her leg의 뜻은 일단 써보면 그녀가 다리를 부러뜨렸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데 그녀 다리가 부러졌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안 됐다. 그럼 이두 개를 합치면 우리말로는 뭐가 될 거고? 그렇죠. 그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안된 일이다.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 맞나?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맞네. 오케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안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s a pity that she broke her leg. 됐습니까? 결국 지금 이제 여기에 she broke her leg이 그녀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불완전한 문장 it 들어갈 자리 있다 없다 어디에다 넣을래? 없죠. 그 말은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완벽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완벽했는데 완벽한 문장 앞에 that을 쓰면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 it은 자동으로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든 거죠. 됐습니까? 그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안된 일이야. It's a pity that she broke her leg. 오케이. 언제 안된 일이다? 현재 안된 일이다. 언제 다리 부러졌다? 그렇죠. 과거에 부러진 게 지금도 부러진 상태니까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뜻은 생략할 수가 없죠. 가주어, 진주어, 주어니까. 원래 문장대로 하면 that she broke her leg is a pity였습니다. 그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했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이거 I'm sure를 합치합니다. 그럼 you will do better next time은 너는 언제? 다음번에 그렇죠 더 잘할 것이다 하고 I'm sure는 나는 확신한다죠. 그러면 이두 문장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만들어질 거고? 나는 네가 다음번에 더 잘할 것이라 는 것을 뭐 한다? 그렇죠. 다음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I'm sure that.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I'm sure about 이시죠. 나 그것을 확신해. I'm sure about it. 됐습니까? 네가 다음번에 잘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sure는 원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가질 수 없지만 마치 목적어처럼 사용됐습니다. I'm sure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표현 언제 요리사야? 언제 사실이야? 그래서 it is true that 수진's mom is a cook 하면 되겠죠. 수진's 하면 되겠네요. 수진's mom mother 해도 상관없고요. is a cook.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요? 그렇죠 진주어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뭐한다? 안다. 언제 굶주리는데? 현재 굶주리는데 언제 안다? 현재 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tarve의 뜻이 뭐하다?
그렇죠. 굶주리다라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누가 다? 아이가 너 한다. 무엇을 that? Many people are 썼어요. 그러면 starving 하면 되겠네요. I know that many people are starving. 이외에도 many 대신 쓸 수 있는 거? A lot of나 lots of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A lot of, lots of 해도 되고 many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re starving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starve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실입니까? 일시적인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됐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I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I know many people are starving 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 파트 문제 풀이할 차례네요. 자, 시간의 접속사에 대해서는 파트 1과 1하고 2로 나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했냐,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가 들어있는데, 누가 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 했죠.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다가 들어있는, 다시 말해 뭐 영어 문법을 하면 주어와 뭐가 있는데 동사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뭐 when이나 while이나 as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너는 3살이었다 하고 싶으면 뭐 you were 3 years old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when 쓰면 네가 3살이었을 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69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조심해야 될 게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뭘 쓰지 마라? will을 쓰지 마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선생님 안경 안 쓰고 있으니까 영어 어색한 거 아니지? 쟤 되게 못생긴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꼭 김이 너무 많이 썰어가지고 이 마스크가. 마스크 딴 걸로 할까? 얘는 좀 괜찮네. 오케이. 그래서 아이쿠야, 이러니까 맞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69에도 적용되고 70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as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as는 because 대신 쓰인 as도 있고, 그러니까 because나 뭐야? 먼저 어디 가고요? because나 since 대신,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다 했어요.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고 뭐뭐처럼 뭐 그걸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알려줬던 대로,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그대로 해,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해라, do it, 내가 말했던 대로, said. 이때 as는 뭐뭐와 같이, 내가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런 뜻에,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서의 as, 시간의 as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의 뜻은 무슨 뜻으로서, 이렇게 while을 쓸 때는 어떤 느낌이다? 하나는 이러고요, 하나는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이 느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했습니까? 뭐 내가 뭐 정원을 걸어가는 동안 노래를 불렀다라든지, 네가 잠자는 동안 나는 뭐 설거지를 했다라든지,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why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Okay, check out the recipe. 뭔 뜻이에요? Check out the recipe. 그렇죠. 요리법을 확인해. 그러면 케이크 만들면서가 나왔죠. 케이크 만들면서. 그렇죠. While you make the cake.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를 뭐로 고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You are making the cake.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그랬죠. Check out the recipe while you are making the cake. 뭐 하는? 예? as를 써도 맞겠죠. as가 while의 뜻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a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Check out the recipe as you are making the cake. 어쨌든 여기에 make는 마음에 안 들어요. 반드시 뭐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are making.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해라. While you are making the cake 하는 동안 check out the recipe 해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토니와 톰과 토니는 언제 누가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그렇죠 그들이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무엇을 큰 울음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덕 근처에 있었던 거 언제 과거 들었던 거 언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톰과 토니가 들었다 톰 앤 토니 heard what 언제? While they were near the hill. 해도 되고, as they were near the hill. 여기는 뭐 또는 뭐, while 또는 as를 쓰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게,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말로 할 때도 그들이라는 말을 찾아서 넣어줬어요. 탐과 터니는 그들이 언덕에 있었던 동안 큰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그러면 while이나 as인데 왜 진행형 시제가 아닙니까? 자, 있다라는 뜻은 있는 중일 수 있다 없다. 무슨 동사는 진행형이 없다. 비동사는 뭐로 표현하지 않는다.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뭐뭐 행복하는 중일 순 없어. 행복하면 행복하고 말면 마는 거지 는 중일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백희는 언제 누가 쇼핑하러 갈때 그렇죠 그녀가 하면 되겠죠. 그녀가 무슨 시제 쇼핑하러 갈때 그렇죠 그녀가 미래에 쇼핑하러 갈때 무엇을 엄마를 위한 선물을 뭐할 것이다? 살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부터 먼저 표현하라고 했네요. 베키가 쇼핑하러 갈때 when Becky goes shopping 그녀가 살 거예요. She will buy 무엇을? For her mo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ill go는 왜안 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will she buy a gift for her mom이겠죠.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엔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마라. 그래서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 goes가 꼭 되어야 된다는 거. When Becky goes shopping, she'll buy a gift for her mom. 그리고 여기 to는 왜안 된다. 자, 이거 지금 몇 형식인데 지금 현재 3형식이죠. 그쵸. 그럼 사형식으로 바뀌면 여기에 이 부분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buy a gift for her mom이 3형식인데 사형식 바꾸면 뭐고? buy whom에 대한 대답 먼저 오죠. for mom 그 다음에 a gift 이렇게 하면 몇 형식 바꾼 건데 그렇죠. 사형식으로 바꿨죠. 간접 목적어에게 선물을 사준다죠. 그러면 사형식 3형식 변환할 때 buy라는 동사는 뭐 써야 된다? 받는 사람 앞에 for를 써야 된다라는 문법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죠.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to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buy라는 동사 뒤에 받는 사람 앞에 to가 써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그럼 이제 자, 여기에 이제 그거 물어봤어요. he 하고 있고, he도 있고, cold도 있고, when도 있고, me도 있는데, 이네 단어 중에서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네 단어 중에 he 하고, cold하고, when하고, me가 있는데, 이 중에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when을 while로 바꾸는 게 좋겠죠. 답을 쓸 때. 됐습니까? 왜 그런지 봅시다.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줄 겁니까?
일단 I was reading a book의 뜻은 그래서 나는 독서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나 책 읽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바꾸면 안 되네요. 동안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렇죠? 나는 독서 중이었다. 전화하는 동안입니까? 전화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when을 why로 고치면 안 되네. 선생님이 하나 진행형이고 하나는 단순 시제인 것만 보고 when을 why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난 독서 중이었다. I was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when he called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he called me의 뜻이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그렇죠. Were you reading a boo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언제 독서하고 있었니? 라는 거죠. 아이고 where를 왜 써놨나? When were you reading a book? 언제 독서하고 있었니? When he called me.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됐습니까? 얘는 when을 while로 고치면 안 됩니다. 아이? 어떨 때 그러냐? 만약에 이런 표현이었다. 자, 이거랑 자, 우리말만 보여.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내가 독서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While I was reading a book, he called me. 아이고. 자, 이럴 때는 while이고 그 다음에 진행형. 내가 뭐뭐 이게 이제 선생님이 표현하는 그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진행 중일 때 뭐했다. 이럴 때는 while을 쓰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여기에는 나는 독서하는 중이었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가 전화했었던 동안은 이상하죠. 전화했을 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was reading a book when he called me.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뭐 쓰는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 해석 먼저 하면 내가 그렇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눈 떴을 때 as I opened my eyes 하면 되겠죠. as I opened my eyes.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너 언제 이상한 목소리 들었니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did you hear a strange voice 하면 되겠죠. 그 말은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다. 그렇죠. When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그러니까 because도 아니고 since도 아니고요. while도 아니고 when이 적당하겠죠. 눈 떴을 때 그 다음에 somebody broke the window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somebody broke the window의 뜻은 누군가가 그 창문을 깼다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they were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완성시키면 해석 먼저 하면 무슨 뜻입니까? 카드 게임 하는 동안. 그렇습니까? 우리 카드 게임 그러면 누군가가 창문 깼다. Somebody broke the window. Broke the window. 그들이 카드 게임 하는 동안 they were playing cards 하면 되겠죠.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이 카드 게임 하는 동안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 물을 테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창문을 깼니? 하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된다? When did somebody play
the window. 그렇죠?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됐습니까? 언제 somebody가 break the window 했니?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Somebody broke the window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하는 동안. 그래서 하나는 진행 중인 동작이죠. 진행 중인 동작이고 나머지 하나는 쿡이니까 이렇게 while를 쓰고 진행형 쓰고 여기는 다 단순 시제 쓰고 있고 단순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진행형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서 봐라. 그럼 While I watched TV, he played online games인데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일단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보는 동안 그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TV 보는 동안 그는 온라인 게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지 맞다. While I was watching TV 이렇게 고쳐줘야죠. While I was watching TV, 내가 TV 보는 동안 그는 온라인 게임했다. 됐습니까? While I was watching TV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어. 내가 TV 보는 동안 그는 온라인 게임했다.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는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그래서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진행형으로 여기 과거. He played online games가 과거 시제니까 내가 TV 보는 동안이란 표현은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내가 어떻다? 그렇죠. 난 수줍어한다는 얘기죠. 난 부끄러워한다. When I meet new people.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 meet new peop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are you shy? 하면 되겠죠. 언제 shy 하니? When are you shy?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그래서 언제 짐에게 전화했을 때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언제죠? 누구는 그는 뭐 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전화했을 때야? 과거에 전화했을 때 언제 받지 않았다? 과거에 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전화 받지 않다라는 표현 저 어떻게 한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전화했을 때 the Jim. When I called Jim. 그 다음에 Jim 안만 길어봤자 he didn't answer. 그렇죠. He didn't answer. 대답하지 않았어. 받지 않았어. When I called Jim he didn't answer. 그래서 과거에 전화했을 때 과거에 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다른 표현은 He didn't take the phone call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He didn't take the phone call. He didn't answer.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가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찌 뭐 한다?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는 이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공부하면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뭐 한다죠. 뭐 하는 동안 뭐 한다. 뭐 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가끔씩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하면서란 말이 공부하는 동안 한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에 대한 팩트죠. 어떤 남자에 대한 팩트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시제는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쓰죠. 그러면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할까? 누가다부터 시작할까? when에 대한 대답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그가 공부하면서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s he is studying. As he is studying. 그 다음에 he sometimes. 그렇죠.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As he is studying,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그래서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나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진행형.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느낌의 시제. 단순 시제 썼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고. 그렇다면 이 녀석은 현 과거 진행형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됐다? 현재 진행형. As he is studying,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이고요. 그렇다면 이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 he is studying,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sometimes는 무슨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고요. He인데 listen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He listens. 이 안에 뭐 들어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있어야죠.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계속해서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뭐뭐뭐 하기 전에, 뭐밥 먹기 전에, 언제 손 씻을까요? 밥 먹기 전에. 됐습니까? 뭐 언제 차 마실래? 밥 먹고 난 다음에. 됐습니까? 이거 언제란 질문이고 until은 until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ince는 뭐랑 같은 since가 아니라 because랑 같은 since가 아니고 누가 뭐뭐한 이후로란 뜻이라 했죠. 누가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의 뜻이 뭡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will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건 계속해서 똑같은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nc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Andy has been sick. Andy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팠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팠다. 요 부분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고요. 그 다음에 since he ate some sushi는 무슨 시제? 단순 무슨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했죠. 과거에 뭐뭐 했었, 그러니까 이건 뭐뭐 했었답니다. 이 부분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he ate some sushi는 그냥 과거에 어떤 순간 cook인데 since가 붙는 순간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단순 과거, 여기는 since가 붙어서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ate some sushi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뭐 since는 조금 다른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그랬고요. until도 마찬가지. until when 언제까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승빈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오케이. 그렇죠. 네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심사숙고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Think deeply. 그러면 deep은 왜안 되고 왜 deeply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찌 생각해라야? 어떤 생각해라야? 그렇죠. 깊게 생각해라라는 뭐 형용사 올 자리야? 부사 올 자리야? 부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ep이 오면 안 되겠다. Think deeply. 깊이 어찌 깊이 생각해라. Before you make a choice. 네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고르기 전에. 오케이, 계속해서 2번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쵸, 나의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럼 완성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Until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삼촌 무슨 시제 돌아올 건데? 그렇죠. 미래 시제 돌아올 거지만 그래서 will